무거운 고민은 힙하게, 가벼운 고민은 더더 힙하게. 힙합하는 두 남자가 함께합니다. 힙한 상담소. 네, 항상 이 코너를 같이 해주시는 분이죠. 코드쿤스트 씨, 어서 오시고요. 네. 하이. 아, 네. 그리고 오늘 스페셜 초대 손님 한 분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말 의미 있는 날 뮤지카에 함께 해주셨네요. 이하이 씨 반갑습니다. 하이.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하이입니다. 아니, 오늘 부탁인데 이하이 씨랑 이게 오디오 겹치지 마요. 마이크가 세 개가 있는데 어떻게 오디오로 안 겹치게. 아니, 유독 겹쳐요. 아... 아, 조용히 하세요. 아니, 피디님 그냥 꺼주세요. 이 사람. 네. 여튼 하이 씨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AOMG 저희 회사에 입단한 발표도 하셨고 네. 신곡도 발표도 하셨고 네. 네, 어떠신가요? 사실 이제 AOMG 소속이라는 걸 밝혔을 땐 실감이 잘 안 났는데 네. 음원이 딱 나오고 나니까 뭔가 이제 회사가 바뀌었구나 이게 좀 실감이 나고 있어요. 네. 근데 그 실감이라는 게 딱 나고 나서 좋고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좀 후련한 기분 때문에 그런 걸로 실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네, 좀 계속 묵혀뒀던 곡인데 네. 얼른 내서 뭔가 소속사도 밝히고 이 곡도 밝히고 싶다 이랬는데 딱 나오면서 네. 솔직히 더 묵혔으면 썩었어요. 너무 많이 묵혀가지고. 아, 이 노래가 꽤 됐나요? 네, 꽤 됐는데 더 묵히면 진짜 썩을 뻔했어요. 그리고 두 분은 워낙에 친한 걸로 유명한데 그럼요. 네. 네. 코쿤 씨는 옆에서 그러면 이하이 작업하는 거나 뭐 저희 회사 들어오는 거나 지켜봤을 거 아니에요? Of course. Of course. 이상하게 하네 자꾸. 네. 근데 어땠어요? 옆에서 보면서. 아까 뭐가 어땠어요? 그러니까 뭔가 에피소드라던가 그냥 아 에피소드 들어오는 과정, 예. 들어오는 과정 사실 뭔가 쉽지 않았죠. 그러니까 쉽지 않았다는 게 하이가 그래도 여러 회사를 막 이렇게 옮긴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되게 긴 시간 한 회사에 있었다 보니까 좀 네. 신중하고 그리고 이제 자신의 음악을 되게 보여주고 싶어했어요. 항상 네. 자기가 만든 거를 그래서 그런 거가 가장 중점이 되지 않았나. 네. 그럼 이하이 씨는 AOMG를 결정하기가 솔직히 어려웠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됐건 어떤 회사건 결정하기가 어렵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AOMG에 가야겠다라고 딱 마음을 먹었던 그런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나요? 사실은 여기 있잖아. 아니, 오디오 결정적인 말아요. 이유가 여기 와 있잖아요. 지금. 아, 근데 맞는 말이기도 하고 네. 또 이럴 일에 저걸 받아주네. 네, 하이는 다 받아요. 아, 그래서 친하구나. 네, 하이는 다 받아주고 다 웃어줘요. 알았어, 알았어.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오해하는데 전 다 받아줍니다. 아, 네. 몰랐네. 어쨌든, 네. 네. 어쨌든 1월 1일에 제일 먼저 연락 주신 게 이제 AOMG 쪽에서 제일 먼저 연락 주셨고 네. 그리고 이제 코쿤 오빠랑 이제 저희 대표님 펌킨 아저씨께서 같이 네, 네. 고기를 사주셨어요. 네.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그때 기억이 계속 남아서 처음 생각했던 곳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결정을 짓게 됐죠. 네. 어떻게 됐건 이제 AOMG 멤버들도 이하이 씨가 뭐 들어왔다고 했을 때 뭐 다들 난리가 났죠. 하이가 네. 먹는 거 사주는 사람한테 좀 약해요. 아, 그게 나도 좀 의아했던 게 취약해요. 마지막에 말한 이유가 먹는 거길래. 아, 근데 그 펌킨 형이 좀 잘못 생각한 게 아이스크림 사줬으면은 더 취약했어요. 단 거 좋아하거든요. 뻑 갔어요. 네, 단 거 좋아해서. 그리고 주변에서 축하 문자나 막 연락이 엄청 많이 왔을 것 같은데 뭐 네. 주로 어떤 얘기가 많았나요? 뭐 이제 막 발매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음악 발매 많이 했으면 좋겠다, 네. 뭐 아니면 예능이든지 뭐 이런 라디오든지 활동 많이 하는 거 봤으면 좋겠다, 뭐 축하한다, 뭐 음원 나온 거 축하한다. 근데 지금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이제 스케줄 하다 보니까 확인을 네. 다 못해서 네. 집에 가는 길에 한번 확인해보려고요. 여튼 뭐 다 축하를 하겠죠. 네. 이하이 씨가 빨리 노래를 내는 거를 다 기다려 왔으니까 네. 네. 나왔고. 아, 왜, 아니에요. 왜요, 왜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그리고 이하이 씨가 AOMG 온다고 발표를 한 뒤에 코쿤 씨가 무슨 뭐라고 해야 될까 감성이 넘치는 그런 사진과 글들을 막 올리더라고요.
가슴이 따뜻해지는 시간이 있었죠. 아니, 어, 우리는 친하고 뭔가 이제 애정이 크다. 약간 요거를 엄청 이렇게 어필을 하던데 하이 씨는 그거 보셨나요? 제가 댓글을 달았죠. 어떻게 항상 달았어요? 고맙다고 아... 이제 그랬는데 네 항상 고마워요. 원하는 대답이 아니네요 오늘 계속. 아 오늘 쉽지 않네요. 원하는 대답이 안 나오죠. 아, 아 오히려 반대를 지금, 원하시는구나. 아, 반대를 원하고 아. 지금 원재 씨, 이 눈빛이 너무 싫어요. 지금. 원재 씨가 파괴시킬 수 있는 그런 사이가 아니에요. 정말 짜증납니다. 네. 넉살이 아, 온 게 아니라고요. 아, 나는 넉살을 기대했거든요. 그래서 아, 받아주고 아, 쿠폰을 아, 오늘 몰자 약간. 아, 이 프로가 제가 살짝 지금 돌아다니면서 방송국 느낌들을 읽고 있거든요. 네네. 어, 그래서 맞출 수 있습니다. 아, 맞춰가는 그래요? 시스템. 못 맞춰요. 천성이 못 맞히는 천성이에요. 아, 왜 착한 사람만 친해줘요 자꾸. 자기 성격 받아주는 사람만 친해줘. 본인도 네. 처음엔 착하셨어요. 아 근데 아, 네. 그건 맞죠. 네, 알겠습니다. 처음에 그 쭈글쭈글한 모습으로 나타났을 때 기억합니다. 박수민님께서 오늘따라 코쿤님 고급져 보여요. 이해가 안 되는 말을 하시네요. 근데 네. 아 이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좀 아이러니하기 시작한 게 네, 제가 네. 여기 얼마 됐지? 한 반년이 넘었잖아요. 반년 넘었죠. 네. 반년이 넘을 때마다 이런 댓글이 있거든요. 오늘 고급져 보여요라는 이런 댓글이 반년 매주 있단 맞아, 말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 네. 그러면 고급진 사람이 된 거 아니에요? 왜 계속 왜 계속 오늘 따라해요? 맞아요. 오늘 따라 훈훈해 보여요. 그죠. 네. 반년 넘게 들었는데 아직도 진행형이. 맞네 맞네. 이수연님께서는 하이님 때문에 우묘와 지금 절전 중이라면서요. 하이님 자체 발광이니까 점점 아. 이렇게 이거 주접 댓글이라고 하는데 네, 이렇게. 제가 이 그렇게 아하. 말해도 돼요? 주접 댓글이라고. 네 맞습니다. 아, 그럼요. 아. 더한 것도 하셔도 됩니다. 네. 이분은 네 더한 것도 많이 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주접 댓글 같은 거 많이 받으시기도 할 텐데 네. 어떻게 반응하는 편이세요? 이게 아티스트별로 다르더라고요. 처음에는 네. 사실은 그냥 이렇게 갔어요. 그런 얘기 눈을 피하는 걸로 네. 이렇게 하고 갔는데 요즘에는 그게 다 애정이라고 느끼면서 받아줍니다. 아, 아 이렇게 밝게 네, 아, 받아줍니다. 네. 그렇게 밝진 않은 것 같은데. 아니 제가 바로 직전에 엄청 밝은 거 하고 왔어요. 어,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현진님께서 코쿤님 오늘 좀 아 이것도 비슷하네요. 오늘 좀 깔끔 단정 반듯해 보이는데 이발하셨네요. 오늘은 좀 멋짐. 아 일단 이거는 네. 라이가 확실해요. 왜요? 제가 여기서 진짜 한 4개월 만에 모자 벗었거든요. 이발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아십니까? 아 근데 중간중간 벗었잖아요. 인스타그램 아, 그 머리 다 찌그러져 SNS로 있는데 어떻게 벗으실 알아요? 수도 있죠. 네, 그렇죠. 그만큼 관심이 뭐 있다는 건데 SNS로 또 확인하실 고맙다, 수 있죠. 고맙다 잔진아. 고맙다. 영진이님께서 언니 AOMG 들어가게 된 비하인드 스토리 풀어주세요. 너무 보고 싶었는데 딱 AOMG로 만나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라고 하셨는데 뭐 아까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긴 했는데 네. 혹시 뭐 더 비하인드 스토리 같은 게 있을까요? 비하인드 스토리라고 하기엔 제가 뭐 몇 번 말을 한 것 같은데 네. 이제 제가 사실 끝 무렵에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네, 네. 이제 저는 사실 회사를 나오고 나면 아무도 저한테 연락을 안 오실 줄 알았어요. 아 그래요? 네. 오, 그래서 걱정을 네. 굉장히 많이 하고 아 내가 혼자 뭔가 이렇게 미팅하러 다닐 수 있을까? 막 나한테 연락할까? 이런 걱정을 했는데 네. 이제 펌킨 대표님 연락 주시고 나서부터 이제 막 쭈루룩 연락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제가 막 갈 데같이 흔들렸어요. 그랬는데 딱 계약하기 일주일 전에 그쯤 네. 이제 막 제 마음이 흔들리고 있을 쯤에 기사가 많이 막 나오고 있을 쯤이었는데 네, 네. 전화가 오신 거예요. 낮에. 네. 펌킨 대표님께서. 네. 네. 왜 그러냐고 저한테. 하이씨 왜 그래요 진짜 이러면서 아, 잘 따라하네요. 아 저랑 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그 말에 아 네, 그럼 대표님 하시죠 이렇게 해서 네. 네. 아 근데 여러모로 저는 결정을. 좀 서운하네요. 저한테 네. 그런 말투로 말한 적이 없었고 지금 아 제가 너무 밀당을 해서 그래요. 아 너무 많이 한 것 같은데. 지금 라디오가 지금 400일 정도 다 돼가는데 어 지금 처음 이제 라디오를 찾아주세요. 그건 좀 섭섭할 만해. 사실 아니, 아까 밥 먹고 있는데 뒤에서 언제 이래요. 그래서 아, 막 잘못 들었겠지 하고 봤는데 대표님이 온 거예요. 잘못 네. 들었던 게 나았을 수도 있어요. 아니 이 사람 내가 지금 1년 넘게 했는데 이제 처음 와서 아 서운하다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아까 좀 애교를 부리시더라고요. 아 그렇더라고요. 네. 네. 그게도 별로였습니다. 장난이고요. 장상민님께서 쓸쓸하지만 따뜻함이 묻어나는 하이님 음색을 너무 좋아하는 팬으로 오늘 발매된 홀로는 하이님 매력이 더 빛나는 노래인 것 같아요. 싱글 앨범 발매 축하드려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새 앨범 소개를 조금 부탁드립니다. 일단 이 곡의 제목은 홀로고요. 네, 이 곡 내용은 홀로 계신 분들을 위해서 위로를 건네는 노래거든요. 네. 제가 생각해보니까 항상 홀로 있을 때만 외로운 건 아니더라고요. 사람들이랑 같이 있는 자리에서도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 꼭 혼자 있는 것만이 외로운 게 아니라 나를 좀 더 사랑해주고 네. 뭔가 그 힘든 상황에서 계속 고통스러워하지 말고 뭔가 벗어나서 새로운 걸 해보자 나를 위해서 이런 내용의 네, 발라드입니다. 네, 그러면 그 내용의 신곡 이 아이의 홀로를 듣고 오겠습니다. 홀로 있는 게 가만히 있는 게 어려운 일인가요? 네, 이 아이의 홀로 듣고 왔습니다. 코코 씨 왜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는데요? 아, 알겠습니다. 심혜민님께서 위로되어 그냥 들으면 들을수록 이하이님 음악은 너무 좋아요. 박혜인님께서 하이 언니 사랑해. 언니가 한 살 동생이지만 노래 잘하면 다 언니야. 라고 하셨고요. 김수선님께서 하이님 오늘 스케줄에 따라서 함께하고 있는데 너무 행복하고 행복해요. 유유유 라고 하셨는데 네. 아까 제가 잠시 여쭤봤는데 오늘 다섯 개나 하고 오셨다고. 네. 네. 그러니까 원래는 활동을 제가 해도 뭐 음악 방송을 하거나 해도 하루에 하나 하고 네. 그리고 또 뭐 3주 하고 나면은 이제 활동이 없으니까 팬분들이 네. 좀 그래 하셨는데 네. 오늘은 거의 풀 패키지로 아니 하루에 다섯 개 스케줄이 가능한가요? 그 이렇게 말해도 되나요? M 카운트다운을 녹화를 하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 말을 못하는구나 이게. 아 다른 건데 이제 다 말을 못하는구나. 네, 아 그러면 뭐 라이브 방송도 네, 하고 네. 라디오도 지금 이게 두 개 아, 이제 하고 있는 거라서. 와 네. 거의 엄청 피곤하실 것 같은데. 네. 네 아무튼 요 마지막 방송 빨리 잘 끝내고. 8033님께서 코쿤님 하이님을 향한 애정이 가득하시던데 아끼는 동생들 웡디와 하이님 중에서 참 누굴 더 아끼나요? 꼭 이런 질문은 보시죠. 익명으로 오는 거 아니죠? 본인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그렇죠. 네. 둘 다 아낍니다. 왼팔 네. 오른팔 오. 왼팔 오른팔인데 전 오른손잡이고 하이가 오른쪽이죠. 심지어 앉은 거는 하이 씨가 왼쪽에 있어요. 아, 지금 항상 네. 저는 오른쪽에 두고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작년 초에 정말 작년 초에 코콘 씨랑 제가 타 방송 라디오 스페셜 DJ 했을 때 나오셨잖아요. 네네. 게스트로. 네. 그때와 지금 뭔가 저희 둘을 봤을 때 뭔가 달라진 점이 있나요? 굉장히 여유가 많이 생기신 것 같고 마음의 안정? 아, 그 생활의 뒤로, 안정을 많이 생기신 그 뒤로 네. 방송국을 얼마 전전했는지 몰라요. 지금 라디오 하면서 막 아니 그때는 막 네. 살짝 저도 너무 조마조마한 거예요. 막 제가 원래 말을 많이 안 하는데 네. 뭔가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서 자꾸 뭔가를 쥐어짜려고 그랬거든요. 거의 하이 씨가 다 했어요 그때. 아이고 막 이러면서 자꾸 네. 제가 뭘 쥐어짰는데 오늘은 그냥 믿고 묻어가는 걸로. 그 뒤로 2년 동안 방송국에서 잠자고 살았거든요. 지금 게임하면서 라디오예요. 실제로. 아, 네. 여기 같이 지금 계속 켜놨잖아요. 네. 자, 그리고 뭐 AOMG에 들어오고 나서 뭐 여러 가지 뭐 스케줄이나 이런 것들을 다녀보면서 뭐 네. 이렇게 어떻게 보면 회사가 달라지면서 뭐 환경도 달라지는데 뭐 그런 네. 것들 매니지먼트, 와이호 이런 것들도 뭐 괜찮나요? 어떤가요? 네, 너무 좋아요. 일단 네. 피드백도 굉장히 빨리 주시고 네. 그 원하는 거 있으면 다 이제 해주려고 노력해 주시고 네. 그래서 고마운 이제 제가 옮기면서 참 이 역할이 정말 해야 될 게 많구나를 알게 됐고 네네. 또 같이 이렇게 할 거를 해주시니까 네. 감사하죠. 네. 참 다행입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는 시간이 돼서 2부로 넘어가서 계속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원재 뮤지카의 2부 시작했습니다. 힙한 상담소 코드콘스트 씨 그리고 스페셜 게스트 이하이 씨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보는 라디오도 열려 있고요. 자 이제 진짜 코너를 좀 시작해볼까 하는데 하이 씨 이 코너 혹시 대충 들으셨나요?
아니요, 지금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힙한 상담소라는 코너고요. 네. 뭐 말 그대로 뭐 상담을 하는 고민을 들어드리는 그런 코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청취자분들께서 보내주시는 고민들을 저희가 해결해 드리는 그런 코너인데, 네네. 일단 저희가 나누고 싶은 고민이 있다면 주저 말고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양자택일이라는 사연을 우대에서 받고 있는데, 이게 뭐냐고 하면 A 아니면 B, O 아니면 X 이런 식으로 둘 중 하나를 골라야만 하는 고민을 저희가 우선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아, 그럼 저희가 OX로 고르는 거죠? 그렇죠. 네. 네.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그리고 무료인 고릴라 어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의 고민 사연을 기다리는 동안 하이 씨한테 또 여쭤보자면, 네. 평소에 뭐 고민이나 뭐 회사 고를 때도 그렇고 그런 고민이 있을 때 누구랑 네.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코쿤 오빠한테도 많이 물어보기도 했고. Check it out. 조용히 하세요. 네. 말고는 안 물어본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응. 그만큼이나 믿을만하다, 사람이 되게 믿을만하고. 왜냐하면 AOMG라는 회사 자체를 제가 가고 싶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얘기를 주셨을 때부터 좋을 것 같은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더 물어봤고, 네. 확실히. 그리고 네. 막 되게 뭔가 그래도 평소에도 뭐 그러니까 몰아서 약간 뭐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자주 하는 편이에요. 그게. 그래서 근데 또 고민 들어보면 네. 되게 하이가 많이 어른이 됐구나라고 요즘에 느끼는 게 네. 거짓말하지 마세요. 아, 진짜로. 처음 만났을 지금 때는 가짜로 지어내고 있는 거죠. 들어봐. 오케이, 이유가 오케이. 되게 단순해. 오케이, 오케이. 처음 만났을 때, 네. 처음 만났을 때만 해도 하이가 20대 초반이었거든요. 20대 초반에는 네. 고민이 주로 오빠 저 배고파요. 저 배고픈데 지금 먹을 수가 없어요. 이런 고민이었는데 맞아. 지금은 이제 좀 어른적인 고민이 많더라고. 그리고 큰 고민들. 떡볶이랑 라면 사주고. 그지. 아, 그렇게 또 꼬셨군요. 저도 고기로. 고기로. 아, 어떻게 꼬셨나 싶었는데. 네. 네. 그런 걸로 잘 넘어가지 않습니다, 제가. 아닌 것 같은데. 아니, 회사를 고기로 넘어왔으면서. 지금은 잘 안 넘어가요. 아, 그래요? 네, 이제 네. 좀 하이가 어른이 돼가지고. 네. 네. 먹잖아요. 예전에는 이렇게 사탕 주면 따라오고 이랬는데 요즘에는 안 그렇더라고요. 큰일 날 뻔했네. 자, 그러면 네. 이제 청취자분들의 고민을 한번 저희가 대답을 해보겠습니다. 양자택일부터 만나볼까 하는데요. 자, 만나볼게요. 5660님의 고민입니다. 지난주에 여자친구와 헤어졌고, 그동안 제가 여자친구에게 빌려줬던 물건을 저희 집 무인 택배함을 통해 받았었거든요. 근데 쇼핑백 문구가 한쪽은 사랑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은 아빠 힘내세요 라더라고요. 이거 아직 마음이 있는 건지 아니면 별 의미 없는 건지 궁금해요. 유치해서 물어볼 곳이 여기밖에 없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웬만해서 좀 짜증이 안 나는데 짜증이 많이 나는데 네. 아. 자, 준비되셨나요 두 분 다? 네. 네. 자, 그럼 오늘은 좀 이 제가 지금 몇 개월 동안 명쾌한 해답을 항상 가져왔잖아요. 네네네. 오늘은 항상 하이의 해답 먼저 듣는 걸로. 네, 그렇습니다. 하이 씨, 하나, 둘, 셋. X. X. 네. 네. 마음이 없다.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아, 뭐 이게 마음이 있어요. 그냥 너 가져라. 나 아빠한테 이거 선물해 주려던 건데 봉투가 없으니까 이걸로 가져가라. 네. 그런 마음이 아닐까요? 아, 나는 이걸 질문을 보낸 이거 자체가 이미 미련이 남을 수가 없어 너한테. 너 빠이다. 죄송합니다. 5660님 제 안티되시겠네요. 죄송해요. 코코 씨, 예,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다. 맞다고? 맞다고? 있다고? 아니요. 미련 있다고? 빠따요. 빠따. 아, 빠따. 야구 빠따 할 때 빠따. 아, 야구 빠따 할 때. 근데 보통 일주일에 한 번은 빠따를 외치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이분도 약간 아, 너무 마음 아프다 이렇게 질문하신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그냥 마음이 있는 걸까요? 후후 이 정도? 웃기려고 보낸 것 같은데. 없어도 뭐 괜찮아 이러면서 이런 느낌으로 보내셨는데 왜 익명인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유가 있겠죠. 아무튼 네, 뭐 마음이 없어도 없는 걸로. 네, 뭐 마찬가지죠 저도. 최소라님께서 이번에 회사에서 진짜 오랜만에 야유회 가거든요. 근데 제가 막내라서 무대에 올라가서 노래를 해야 하는데 평소 자주 부르던 열창 스타일의 발라드가 좋을까요? 아니면 잘 못 부르지만 분위기 띄우는 트로트가 좋을까요? 자, 하이 씨.
하나, 둘, 셋. 트로트. 트로트. 네. 뭐 이유가 있을까요? 아, 당연히 트로트죠. 지금 막내인데 사랑받으려면 트로트 골라서 진하게 한 곡 해야죠. 네. 아, 이분도 약간 답답한 스타일이에요. 네. 네. 아, 지금 이제 보면 알겠지만 저랑 말투가 크게 다르잖아요. 네. 아니 회사 생활하면 트로트 진하게 한 곡 내 땡벌 같은 걸 한 곡 불러주면 사랑받지 알겠죠 이제. 네, 아, 말투 비슷하네요. 네. 코코 씨는요? 발라드를 트로트처럼 부르세요. 그러면은 네. 역시 인기 폭발입니다. 그런 게 제일 재밌겠네요. 사실 발라드는 웬만큼 잘 부르는 거 아닌 이상. 그럼요, 맞아요. 그럼요. 이거는 분위기가 진짜, 좀 쌓여질 수 있어요. 네, 쌓여지거든요. 홀로 오늘 나온 홀로를 트로트 버전으로. 네, 비트 올려가지고 네. 다 같이 있는 느낌으로 부르는 거. 녹음해서 DM으로 보내주세요. 아, 둘이 똑같은가? 아니, 코쿤 두 명이 왔어요. 주고받는 거 맞죠? 띵띵딱가. 귀가 터질 것 같아요. 메시랑 수아레즈 지금 보이죠? 그럼요, 진짜로. 네. 4858님께서 안녕하세요.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짝사랑하는 오빠에게 용기 내어 고백했는데 이 오빠는 사람을 오래 보는 성격이라서 바로 대답을 못하겠다 하더라고요. 근데 앞으로 제가 계속 표현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포기해야 할까요? 솔직히 말하자면 오빠가 따로 좋아하는 여자분이 있는 것 같아요. 유유. 연애 고민이네요. 네. 하이 씨, 하나, 둘, 셋. 포기해라. 포기해라. 네. 아, 너무 부정적이네. 약간 네, 부정적이네. 오늘 다 그냥. 아, 저는 네. 아니 지금 조선시대 왕이 온 줄 알았어요. 포기해라. 조선시대 왕명인 줄 알고. 포기해라. 아 맞네. 네. 포기하라. 이런 건 줄 알았네. 포기해라. 네. 아, 이유가 있을까요? 이분은 제가 네. 이렇게 잠깐 추측을 해보고 건데 네. 이 남자분은 전 여자친구를 못 잊거나 네. 아니면 정말 좋아하시는 분이 있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예. 코쿤 씨는요? 저도 네. 이거는 같은 생각. 그러니까 네. 이미 알잖아요. 네. 원재 씨랑 전 남자잖아요. 네. 네. 만약에 이 여성분이 마음에 들었으면 아유. 1초도 고민하지 않죠. 바로 나와. 네. 그렇죠. 이건 뭐.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여기서 다른 이제 그 남자분을 포기하고 새로운 남자분을 한번 좀 좋아하고 네네. 이런 거를 보면 거기서 이제 흔들릴 수도 있다. 아~ 나를 매번 좋아해줬던 사람이 맞아, 그치, 맞아. 그런 심리가 네. 있죠. 네. 자, 또 다음 거 만나보겠습니다. 근데 진짜 두 분이 말투도 비슷한데 그냥 대답도 다 똑같네요. 그렇다. 그렇다. 네, 김병수님. 곧 저의 사수선임 생일이에요. 네, 5만 원 정도 생각하는데 상품권으로 할까요? 아니면 케이크 같은 기프티콘으로 할까요? 자, 하나, 둘, 셋. 케이크. 케이크. 기프티콘인 거죠, 그러면? 네. 코코 씨는요? 무조건 현찰이에요. 왜 다르네요? 사실은 전 처음에 이제 현찰을 생각했어요. 네, 근데 네. 고민을 살짝 한 게 이게 사수선임이라고 하니까 살짝 네. 조금 애교스럽게 하는 게 다가가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또 케이크를 예쁜 걸 골라서 보내면 당신 생각하면서 이렇게 딱 보냈다. 네. 이런 게 좀 냉장고에서 그대로 썩죠. 약간 이런 면이 다르네요. 네. 아, 왜냐면 저 원재 씨도 아시다시피 저는 단 거를 잘 안 먹잖아요. 네, 잘 안 먹죠. 네. 전 단 거를 엄청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 차이인 것 같아요. 아, 그냥 입맛 차이예요? 네, 이거 입맛 차이. 아, 이상한 사람들이 나왔네. 1355님께서 어색한 사람이랑 자동차 타는 게 전 세상 불편하거든요. 근데 요즘 제가 회사에서 가장 어색하다 느끼는 선배랑 외근을 나가게 되네요. 그렇다면 차에서 라디오를 크게 틀어볼까 싶기도 한데 오히려 그게 더 어색해질까 걱정입니다. 먹을 걸 준비할까요? 아니면 그냥 라디오를 크게 틀어볼까요? 둘 중 뭐가 좋을까요? 자, 하나, 둘, 셋. 이거는 이거는 좀 형식적인 대답이긴 한데 네. 이 우원재 뮤직하이의 네. 양자택일을 들으면 돼요. 아, 그럼 서로 그거 고르느라고 친해집니다. 고정 게스트인데 저희 라디오 칭찬해 주는 게 첫 번째네요. 네. 아 근데 이런 네. 이런 때 전 양자택일이라는 게 어디다 쓸 때가 있나 생각했었는데 이런 데 쓸 때가 있었네요. 네. 하이 씨는요? 저는 네. 정말 쓸데없는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말을 뱉어라. 그게 어떤 거죠? 그냥 뭐 오늘 안경 쓰셨네요? 뭐 이렇게. 그게 원래 오늘 모자 원래 모자 오늘 모자 되게 꼴보기 싫으시네요. 이런 느낌 있는 건데 모자 쓰셨네요. 원래 썼어요. 그럼 네. 왜 지금 맞지? 이러면서 뭔가 말을 틀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둘 중 하나예요. 이거는 진짜 가까워지거나
다시는 안 먹어요. 아, 그래서 내가 그랬구나. 자, 정모 씨. 친하게 지내던 6명의 대학 동창들이 있는데 어쩌다 보니 이 중에 커플 두 커플이 나온 겁니다. 오호. 그 중에 저도 껴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매년 여름마다 다 같이 국내 여행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커플들끼리만 가고 싶은데 나머지 싱글인 두 친구에게 솔직히 말하고 가는 게 좋을까요? 비밀로 하고 갈까요? 오호. 자, 남은 두 분은 커플이 아니신 거죠, 그러면? 그렇죠, 그렇죠. 네. 하이 씨, 하나, 둘, 셋. 솔직히 말하고 간다. 솔직히 말하고 그 두 응. 명한테 우리 갈 거다 하고. 그, 정말 친한 친구라면은 네. 이제 미안한데 좀 빠져주라. 아, 생각보다 줄 테 끼고 빠질 테 빠져주는 게 친구의 도리다. 어, 코코시입니다. 네. 저도 이건 그냥 말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네. 이 커플끼리 가보고도 쉽잖아요. 대신에 그렇죠, 네. 대신에 이 네. 분이 좀 생각이 있으시다면, 네. 아 이렇게 말하면 너무 거친가? 아니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좋게 생각을 하신다면, 아, 어 그냥 좀 귀찮더라도 두 번 가시는. 아, 아 친구들이랑 다 같이 네네네. 한번 가고 이제 커플들끼리도 가고 네, 이번만큼은. 네, 어, 괜찮은 것 같네요. 그럼요. 네. 아 근데 이거를 양자택일을 하면서 많이 느낀 게 정말 비슷하다. 둘이가 진짜 비슷하다라는 걸 많이 느낍니다. 둘이가? 둘이가. 네, 둘이가. 자둘이가? 아, 마이크 늘어주세요.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코드쿤스트 피처링 이하이의 오 듣고 올게요. 네, 이소정님께서 오늘 코코님 진짜 캐리하네요. 이것도 맨날 듣는 말. 다 처음 오시는 분들. 언제쯤 인정받으려나. 0708님께서 오늘 원조 오빠 유난히 지쳐 보이네요. 기가 많이 빨린 것 같아요. 아, 그 현수 매니저 저희 매니저 형께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하이 씨가 원재 씨랑 진짜 잘 맞을 것 같다. 같이 다녀 보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잘 맞을 줄 몰랐어. 아, 코쿤 한 명이 더 있을 줄은 나는 비슷해요. 네, 그래 너무 네. 비슷해서 이건 몰랐습니다. 네. 김서진님께서 오늘 뮤지컬 꿀잼이네요. 이것도 하셨어요. 맨날. 그러네요. 네. 신경이. 고맙다 서진아. 알고 보니 진짜 친구. 몰라. 네. 자 그러면 또 이 명쾌한 두 분과 고민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신경인님. 네, 요번에는 양자택일이 아니네요. 친구가 우리 집에 영화 보러 자주 오는데 유료 결제 비밀번호를 알게 된 뒤로는 저한테 말도 안 하고 마음대로 결제하고 드라마나 영화를 봅니다. 사실 적은 액수라서 보지 말라고 하면 속 좋게 보일 것 같아 말 안 했는데 여러 번 그러다 보니 만 원이 넘게 나오네요. 기분 안 상하게 말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이런 고민입니다. 네, 뭐 이게 뭐 친구 사이에 약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예, 네, 저는 그렇죠. 예, 네, 네. 저희 집에 친구들이 많이 오고 저 없을 때도 있는 편인데 뭐 이렇게 뭐 많이들 하더라고요. 거의 원재 씨가 네. 얹혀 사는 스타일이잖아요, 그 집은. 저보다 친구들이 더 많고, 아 심지어 그냥 뭐 영화 결제를 하는 게 아니라 게임을 사요. 몇만 원짜리 게임을 사고 그래요. 그런 거 다 모이면 엄청 많아지지 않아요? 아 근데 이제 뭐 많긴 한데 저도 결국에는 같이 하고 있어가지고 네. 문제는 없는데 여튼 네. 이런 고민인데 하이 씨, 요거 고민 어떻게 보입니까? 이런 거는 조금 친구가. 네. 미리 그래도 얘기를 한 번씩 해주면 모르겠어요. 이게 남자분이신지 여자분이신 것 같거든요. 이름으로 봤을 때는. 아 그렇네요. 신경이 네. 님이시니까. 네. 신경이 많이 날카로우셨겠어요. 조용히 하세요. 네. 근데 저가 아 모르겠어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얼마 이게 막 맞아, 비싼 맞아. 일이면은 사실은 그치. 뭐라고 하겠죠. 막 이건 좀 아니지 않니? 저는 뭐 이런 거. 간단히 해결하죠. 어떻게요? 우창 올 때마다 치킨 사라고 합니다. 아 괜찮다. 쌤쌤 치자. 아니 쌤쌤 친다기보다 그렇게 네. 얘기를 하진 않고 보는 그 드라마가 있잖아요. 네. 뭐 영화가 있고 네. 그럼 같이 보는 척하면서 야 이거 네 결제했어? 그러니까 네. 어 결제했어 이럴 거 아니에요. 네. 아, 그럼 치킨 사 이러면은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아 자연스럽게. 네, 그러니까 이거를 화나게 뭐야 너 왜 이거 결제 이렇게 하지 말고 아... 난 너가 결제한 거에 행복하다.
하지만 너랑 치킨을 먹으면 더 행복할 것 같아. 아~ 네가 산 느낌으로. 치킨을. 아 근데 진짜로 괜찮은 방법. 네, 코쿤 씨가 항상 해결하는 방법이 분위기를 안 망치는 선에서 할 말을 다 하는. 맞아요. 네, 약간 그런 요령이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네. 지혜. 많이 배워요. 네. 어떻게 그렇게 할 말을 많이 다... 배우셨어요 이미. 너무 많이 배웠어요. 네, 너무 많이 배웠어. 좀 있으면 뛰어 넘으시겠어요. 아 제발 안 그러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 또 노래를 들을 건데 이거는 코쿤 씨의 추천곡이에요. 어 네. 일단 이건 추천한 이유는. 네. 아, 일단 곡 소개를 하면서 추천해주세요. 아 일단 이하이의 오피셜이란 곡이고 인크레더블이라는 래퍼가 피처링을 했는데 네네. 이 앨범 만들 때 저희가 좀 급격하게 친해지는 시기였어요. 이 네. 앨범을 이제 만드는 시기에 근데 제가 이거를 이제 타블로 형이 야 이거 하이 만들고 있는 앨범인데 한번 들어볼래? 하고 네. 들었는데 이 곡이 전 너무 좋은 거예요. 저도요. 네. 뭐 취향 비슷하시잖아요. 저. 원픽이었어요. 네. 원픽. 너무 좋아서 네. 이게 뭐냐고 그러니까 네, 네. 블로 형이 이거 이번에 들어갈 거라고. 아, 되게 처음에 네. 충격 받았던 아 그러니까 하이에 대해서 그렇게 가깝지 않을 때 네, 네. 급격히 친해지는 시기여서 아 이런 것도 잘하는구나라고 느꼈던 곡입니다. 첫 인상을 딱 세게 딱 줬던 그런 곡이네요. 그러니까 친해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준 노래라고 볼 수 있겠네요. 어 그것보다 좀 네. 이때는 그래 생각보다 친해졌는데 네. 아 이런 것도 잘하는구나라는 뭔가 음악적인 아, 음악적으로 새로운 거를 좀 뭔가 준. 엄청 네 그럼 요 노래. 네, 제가 그래서 이 노래 때문에 아 하이랑 X 같은 노래 해도 잘 어울리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아 아무튼. 어 그럼 그 시리즈의 시작이 된 노래라고 할 수 있겠네요. 뭐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럼 그 노래 E.I. 피처링 인크레더블의 오피셜을 듣고 오겠습니다. 네 광고까지 듣고 왔고요. 이렇게 벌써 보내드릴 시간이 됐네요. 하이 씨 오늘 어떠셨나요? 너무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다행입니다. 코쿤 씨는요? 뭐 매번 하는 일이지만 네. 오늘 좀 짧게 말해 오른팔까지 와가지고 더 재밌었네요. 네, 알겠습니다. 어, 근데 있잖아요. 나 하이 씨한테 질문해야 돼요. 아, 그래? 네. 말하고 싶은데. 자, 일단은 뭐 이건 개인적인 말일 수도 있지만 저는 정말 너무 AOMG 들어와서 너무 기분이 좋았고 네. 일단은 앞으로도 뭔가 활동 계획이나 뭐 앞으로 이런 것들에서 많이 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네. 네. 여튼 너무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두 분 다 예, 보내드리면서 아 활동 계획을 못 묻혀봤네요. 어떻게 이걸 내고 나서의 활동 계획 같은 게 정해져 있나요? 아직 확실하게 플랜이 있는 건 아닌데요. 네. 이제 싱글로 활동 시작 알렸으니까 조금 늦지 않게 올해 아니면 내년 초쯤에 좀 앨범을 작업을 해볼까 하는 생각 중입니다. 네. 따라하지 마세요. 자꾸 따라하니까 비슷해지는 거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분 오늘 너무 수고하셨고요. 저희는 카일의 바운싱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See you again. 안녕히 계세요. 에러.